지덕 지나리에게 털려고 하는 킬부족 동굴 주인이 숙적 엔젤 비치임을 확인한 지덕. 일단 장비 도면을 먹기 위해 익스팅션 OSD를 진행한다. 그러던 중 중국인 두 명을 발견하여 즉각 암살 작전을 개시하는데. 나이스! 다른죠? 나이스 개빠르다. 아이템 확인. 어 뭐야 원소야 이거. 어 뭐야 이건 가죽인데? 아 시체 나한테 들어왔나? 아 그렇겠다. 오 확인. 나이스. 일단 너 노크째. 오케이 일단 노크째. 방향성 쭉 개뿔. 일단 째. 야 지렸다. 멀리 째. 나이스 이거지, 이거지. 갱수요 이성수 쳐버리죠. 간단하죠? 어 뭐야 숨친 게 아무것도 없네? 일단은 조심히 해가지고 50에 50 우리 집 쪽으로 가자. 오케이. 그렇게 OSD 막 하면 안 되쥬? 물음표 물음표 찍쥬? 중국인들 혼냈쥬? 기가 두머리 꿀꺽. 찌르짓 쩌르짓. 여기 넣어주세요. 예. 쿵짝짝 쿵짝. 사막이 꿀꺽한 거 일단. 오케이 사막이. 1073? 얘네 둘 다 어 어! 거제 안 됐어! 교배할 수 있어! 교배할 수 있어! 게다가 암수야. 와 지렸다. 이 정도가 끝인 거 같은데? 아 어. 기가만 해도 이제 어마어마하다 이제. 맞네 얘네 원속했지. 너 선물 줄게. 뭐 이 좋은 거 있네. 5월 닭살초. 어우 빨리 쓸게요. 아유 빨리 집으로 가자. 스너트 추가야. 근데 쟤네 전에 보니까 막 엔젤비치랑 채팅하더라고. 그래서 막 일릴 수도 있어. DDoS? 아 부족명이 DDoS야. 다른 서버에서 아. DDoS인가봐. 그러면 얘는 집은 DDoS네. 어딘가에 있다 집이. 금공이 1100까지 찍히는 거 보면 내가 봤을 때는 기본 종자가 한 400% 나오는 거 같아. 와 기가 싸움 했으면 졌을 수도 있겠네. 졌어 무조건 졌어. 1100 몇 폰데. 고고 고고. 아이고 아까 전에는 쟤네 거였는데. 아까 전엔 쟤네 거였는데 지금은 우리 거야. 야 레벨도 근데 더 높네. 와 돌연변이가 110번? 초보가 아닌가 봐. 안장도 얘네가 만든 거고 DDoS. 어 잠깐만 이거는 안장 제작자가 수안루보 비에시아. 우리가 원래 털려고 했던 그 피오르드르 수중동굴 원래 주인. 얘네 어? 설마 펄케이브 애들 아니겠지? 이 한자는 뭐지? 호피 핑크팬티 이름이? 아니씨 호피 모양이라서? 아 근데 알종은 알종끼리만 금발되는 거 알지? 무리기가랑은 구별을 할 수가 없어. 걔네 둘밖에 못해. 수컷이 시바디 수컷이야 이름이. 아 시바지네 이름 씨. 엔젤비치컷 캔버스로 가자. 가자. 적의 숨통을 단숨에. 아니 한쪽씩 들어가자. 오 호버스키프드 내려왔는데? 밑으로? 어 그러게? 아까 저 위에 있었어. 놈식이 왔다 갔다 하는구만. 몰라 사람이 있어도 들어갈래. 간다. 아 가자. 간다 먼저. 뒤로 와. 와우. 나로 투입. 나 죽었어. 이거 안 맞는다. 좀 부서서 그런가? 다 부서버려 그래. 옆에 스태그가 맞아서 그런데? 아 힘내. 어 이제 사진서 맞는다. 아 나 죽었어. 많이 깨는데. 똥퍼 들이대면서 가자. 뭐야 이, 형이 똥 부쉈어? 어 내가 다 부쉈어 일단. 발적이 저 안쪽에 있네. 근데? 발장에 부쉈는지요? 내렸다. 깔끔 침대 부수고. 부쉈다. 인벤 있네. 좀 볼까요? 오! 맥! 51레벨 맥! 오! 3개! 오! 그리고 사마귀! 하나! 봐봐 요거 복제기지. 아 원소 94개. 나 가라앉혔어. 어 여기 맥 또 있어! 오오오! 두 개 두 개 더 있어. 51레벨! 야꿀! 바로 생겨! 엔젤비치야 맛이 어때? 장창 최고! 아부 아우츠! 와 맥이 나와 여기서? 형이 맥 노래를 불렀는데? 아 잠깐 원시라고 근데? 51레벨? 아 원시잖아! 아 뭐야 좋다 말았네. 아 우월이 아니잖아. 뽑아다 부술게. 아니 이 엔젤비치 정도면 나 당연히 우월 들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지.
아 그니까 아이디는 엔젤 비치면서 뭐 천사의 뭐 뭐라는 거야? 천사의 비트? 내가 천사다 새끼야. 오늘은 여기까지. 아주 재밌는 상황이 있다고? 웃기고 재밌는 상황이지. 뭔 일이 있었어? 아니 너가 좋아할 만한 거 같아. 엥? 그런 일이 있었다고? 어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? 뭐 별거 아닌데? 젠투 한번 가봐. 젠투를 가보라고? 일단은 젠투 부활했고 기록을 봐. 기록을 봐? 어? 엔젤비츠? 엔젤비츠 두 번이나 뒤졌어? 더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. 집 앞에 나가봐. 아니 잠깐만 근데 엔젤비츠 샤오신으로 돼있네 여기도. 근데 레벨이 205야 그리고 HW도 죽었는데? 아 이거는 최근에 죽은 건가? 나는 그 엔젤비츠 두 개밖에 못 봤는데? 엔젤비츠 두 개 위에 HWD 153레벨 짠더우 느낌표 4개 이 부족이 또 죽었어. 그건 못 봤네? 설마 우리 복수하려고? 어 전기뱀장어 소리가 왜 나지 갑자기? 가만 천천히. 오른쪽에 보면은 오 샤오싱 전초야? 전초인지 모르겠어. 근데 태갑 따라다닌다. 그래서 날아다닌다. 어디? 아이디는 안 보여. 아이디 확인해봐야지. 두 명이야. 두 명이라고? 아이디 보려고 내가 딱 나왔는데 뭐야 뒤에 하나 더 있네. 오션 플랫폼이 느낌표 4개도 것도 있어. 오션 플랫폼이 그러네. 근데 둘이 싸웠어? 둘이 싸웠어? 둘이 오션 플랫폼이 피가 달았어. 그니까? 둘이 피가 달아있어. 아 사람 아이디를 보고 싶었는데 어디 갔냐. 근데 원래 저거 없었어 뒤에. 느낌표 이게 온거 보고 빠졌나? 있다 나, 또 있다 기다려봐. 나 아니고? 형 아니었던 것 같은데? 저 공룡 꺼내줬어 스테고. 아 그러면은 느낌표 4개인가? 아 시체 있다. 어디? 아 확인 시체 확인. 저 날라왔어 사람. 아 확인 스테고 옆에 봐봐. 확인 HWD 스테고 탔어 일단. 오케이 구경이나 하자. 구경이나 해보자. 멀찌감치 팔짱 끼고 한번 봐보자. 피 몇 달는지 좀 보자. 36씩 달아. 14 백백스테로 가는데 얘 한 명 더 왔어. 아니 내렸어 얘 스테고 타다가. 얘 지금 스테고 물속에 있고 포탄 맞고 있어 사람이. 그래서 그런 거야? 스테고 탔어 다시. 저 시체에 뭐 좋은 게 있나? 그러게. 저러면 기승 맞을 텐데. 스테고 타러 떨어졌어 멍청이가. 아니 오션 플랫폼 그냥 터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심지어 여기 옆에 와서 오션 플랫폼 때려도 되는 거. 우리 포탑 때문에. 우리 포탑 때문에 그런 거야? 그런데 우리야 옆에서 때릴 수가 있겠지만 쟤는 여기까지 오기가 좀 곤란하지. 그런가? 여기 그냥 S급 직관석이 있어. 우리 쪽에서 부수려고 하다 한번 죽은 건가? 그런 거 같은데? 근데 얘네 샤오시는 엔젤비치는 왜 전투를 깔다가 말았어? 아 우리 거 뭐 복수하려고 했나 보지. 근데 답이 안 나왔나 보지. 그럼 우린 걸 알고 있다고? 메갈로돈이 갑자기 움직이거든? 빠르게? 145레벨? 스테고 때리려고 하나 보다. 스테고 팬다 메갈로돈이. 얘 점프했어 사람. 여깄다 떴다 위로 떴다. 직관 재밌네. 그니까 아니 그리고 스테고 타서 뭐 어쩔 건데 시체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? 뭐 런처 때릴 것도 아니고. 시체가 되게 좋은 게 있나 본데? 시체 나 먹고 싶어. 어떻게 나 먹어도 돼? 먹어도 돼. 먹어. 내가 죽여도 돼? 죽여도 돼. 느낌표 4개한테 시비 걸어도 돼? 걸어도 돼. 아니 근데 훅 쓰면 되잖아. 죽었어 사람! 지금 가볼까? 몰라 간다. 조심해 너. 어디 갔는데 너는 근데? 시체 확인하러. 여기까지 포탑 안 맞을 것 같은데.